전기차와 태양광 발전기 등 친환경 신산업 분야가 각광받으면서 핵심 원료인 희토류와 같은 희소금속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우린 희소금속 물량 대부분을 일부 국가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수급 불안이 항상 존재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천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KSM 테크놀로지와 메탈스는 휘토류로 전기차 모터 등에 쓰이는 자석재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휘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은 전기차의 모터나 배터리, 풍력발전기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원료로 쓰이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료 대부분을 중국 등 일부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적인 공급망 확대가 시급합니다. 희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거의 90% 이상 시장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료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축하거나 아니면 재고로 갖고 있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재고를 잘 관리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이제 정부 쪽이랑 이제 같이.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발표했습니다. 희소금속 비축 물량을 늘리고 관련 기업을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희소금속의 최대 확보 일수를 기존 100일에서 181로 늘리고 평균 비축 물량도 현행 56일분에서 101분으로 확대합니다. 폐 PVC, 귀금속 등 희소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폐자원의 재활용도 늘립니다. 2025년까지 희소금속 관련 기업 100개를 키워냅니다. 기술이 있지만 사업화가 미흡한 자원 유치형 기업은 수요 기업과의 매칭 등으로 20개를 육성합니다. 희소금속을 생산하고 있지만 전문화가 필요한 성장형 희망 기업은 사업 재편 제도를 활용해 80개 발굴합니다. 근본 대책이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K반도체 전략 그리고 K배터리 발전 전략 등과 시너지를 형성하여 우리 산업 기반을 더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희소금속을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의 비타민으로 보고 올 하반기 중 관련 협의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회동청사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천재상입니다.